파포 11번 홀의 김홍택 선수입니다. 오, 스핀으로 오, 들어가나요? 오, 와, 정말 아, 완벽한 샷이 나왔네요. 잘 쳤습니다. 네, 굿샷입니다. 11번 홀까지 포함해서요. 네. 168m로 플레이하고 있는 파3 5번 홀의 모습이고요. 오, 굿샷입니다. 아, 네. 아, 가까이 붙이네요. 아, 네, 절호의 기회인데 조금 더 강한 스트로크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게 바로 이 그린의 특징이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 짧은 퍼트를 할 때 참 좀 조심하는데요. 아쉽습니다. 저희와 1라운드의 그 개건에서 선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8번 홀의 박은신. 네, 잘 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네. 일단 지금 박은신 선수는 9번 홀에 가기 전에 8번 네. 홀에서 어떻게든 좀 타수를 줄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박은신 선수도 경기하는 스타일이 참 성실한 스타일이라서 그 경기가 안 풀리건 잘 풀리고 나오면 그 다음에 티샷도 흔들리고 또 실수가 나올 수 있었는데 바로 또 버디로 연결이 됐거든요. 예. 네, 잘 칩니다. 네, 페어웨이 오른쪽 넓은 부분을 좀 노려야 되고 지금 서예숙 선수는 아주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 샷을 했습니다. 아, 아. 이게 저걸 좀 피해야 되는데요. 인원도로 백라인에 넘어가면은 충분히 좀 탄력을 받아서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게 아쉽네요. 그리고 지금 서유섭 선수의 상황인데 일단 경기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떨어뜨리는 시점 리플레이스 떨어뜨리는 아마 그쪽에 캐주얼 워터가 이제 너무 질퍽거리는 데든지 그런 위치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 옥태훈 선수가 네. 타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홀에서 보기가 나왔고요. 6원 더파. 서유섭의 세 번째 샷. 지금 한 86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번에도 거리는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파5 8번 홀이고요. 서유섭의 버디 퍼. 네, 갔다. 오, 들어갑니다. 네.
자, 이러면서 유섭도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 사실 고비를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러면서 타수를 잃지 않았고 보기가 안 나왔습니다.